출발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 급 하강할 때 가슴 위치에서 마음이 뒤로 훅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. 이것이 영인지 혼인지 궁금합니다. 그거는 혼입니다. 혼. 영은 거기 해당 없어요. 우리가 이렇게 열차를 타다가 호시 탄다고 그러잖아요. 호시. 호시 휙 돌면은 의식이 잠깐 없다가 다시 탁 들어와요. 그거는 혼이야. 그래, 아이 혼이 나 혼날 뻔했다 그러잖아. 영날 뻔했다 그러나? 안 그래. 혼났다 이 말은 어제 아버지한테 혼이 났다. 혼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 이 말이야. 혼이 나갔다. 혼났다. 혼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. 영은 이 영은 사람의 목숨이 완전히 멎었을 때 사망설. 여기서 사망설 뭐죠? 호흡 종지설, 맥박 종지설, 뇌사설, 그 다음에 완전 신체 분해설. 이렇게 네 가지라야 영이 나가는 거예요. 영혼이. 알겠죠? 혼과 영이 합쳐서 나가버려. 그런데 잠을 잘 때 영이 나가나? 안 나가요. 혼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. 혼이. 영은 그대로 있어요. 그래서 영은 최종적인 인도자야. 인체가 완전 사망을 했다. 이걸 영이 인지해야 혼을 데리고 나가버려.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둘 다 죽었어요. 그래 올려놨는데 볼땅 거꾸로 매달고 때려.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잖아. 때리면 깨어나는 애가 있어. 다시 맥박이 뛰어. 인공호흡시키면. 인공호흡시켜서 다시 맥박을 뛰면은 걔는 영이 안 나간 애야. 혼만 나가버린 거지. 의식만 나가버린 거야. 그런데 아무리 인공호흡을 해도 안 돌아와. 똑같이 빠졌는데. 똑같이 건져가지고 인공호흡을 하는데도 안 살아난 애가 있어. 그건 영이 나가버린 거야. 영이 혼을 데리고 가버린 거지. 근데 몸에 영만 붙어있으면 기싸대기를 때리면 물이 막 나오고 애가 정신을 차려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갑자기 아들이 뭐 사고 났다면 어여 꺼뻑하고 팍 의식을 잃어버려. 그건 영이 나간 게 아니에요. 혼이 나간 거지. 그거는 안정을 시키면 깨나. 깨어나면 내가 언제 졸업도 했냐? 몰라요. 절대. 그러지 않던가? 아주 그냥 거짓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기절한 것도 몰라. 내가 왜 침대에 누워있냐? 옆에 사람 보고 아니 엄마 조금 전에 기절했어. 그러니까 그래? 그러니까 그 기절한 거지. 그게 영이 나갔나? 그와 같다. 알겠죠? 혼이 이동할 때에는 네 가지 죽음에 해당이 안 돼. 뇌사가 아니야. 알았죠? 박영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에